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틴 기타 두 대를 들고 나왔죠. 네. 자, 이 두 개의 모델 뭔가요? 이쪽은 00028EC. 네. 그리고 이쪽은 OM3M입니다. 네. 이렇게 두 기타를 갖고 왔는데요. 왜 이 두 기타를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두 모델 다 어떤 뮤지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이죠. 뮤지션을 기념한다기보다는 그 뮤지션의 음악 성향에 따라 나온 시그니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기념한다고 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리는 듯한 그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두 기타는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00028 EC라는 모델은 에릭 클랩튼의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존 메이어의 시그니처 모델 OM3M입니다. 네. 딱 봤을 때 일단 어떻게 보이시나요? 두 모델 되게 좀 흡사해 보이지 않나요? 사인이 좀 다르고요. 네. 당연히 사인이 다르죠. 예, 이거 모양. 네, 로제트 디자인이 좀 다르고. 네. 특히 뒷모습은 완전히 똑같아요. 이 가운데 이 라인의 디자인까지도 똑같고. 네네. 네, 거의 똑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외관만으로 보면 사실 뭐가 다른지 크게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두 모델은 굉장히 큰 차이들이 있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실 이 두 모델은 바디는 같은 바디예요. 00 14프렛 조인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디 사이즈나 뭐 형태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얘는 00이고 얘는 OM일까요? 예전에 구분은 했었지만 네. 근데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어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통기타 이야기 유튜브 안 보시나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그것만 봐도 사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거는 사실 스케일의 길이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케일이라는 건 이 너트에서 이 세드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00이 이 스케일이 좀 더 짧습니다. OM이 좀 더 요즘에 가장 흔히 쓰는 정도의 길이 25.4인치, 000은 24.9인치 이렇게 이제 이 스케일로 사실상 바디를 구분하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둘은 외관적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뮤지션들이 선호하는 사운드나 뮤지션들이 선호하는 연주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두 모델은 각 뮤지션들이 원하는 사운드와 연주 스타일에 맞게 제작이 된 기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일단은 00028 EC 모델, 이 모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마틴의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MTV, 언플러그드 행사. 그때 이제 에릭 클랩튼이라는 그 뮤지션이 갖고 나왔던 모델이 마틴의 00041이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그 00041을 기반으로 제작이 된 모델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거기에다 더... 네. 그 차이는 이제 에릭 클랩튼에 맞게 제작이 된 거죠. 사실 얘는 일반적인 00 바디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하고도 많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타가 좀 더 소리가 열려 있고 좀 더 뭔가 끈적한 느낌의 그런 블루지한 스타일의 연주와 사운드를 표현하는 기타예요. 아, 블루지노 약간 알겠어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기타를 설계한 것과 이 기타에 사용한 그런 부품들을 보면 에릭 클랩튼의 음악성과 연주 스타일을 마틴이 어떻게 반영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상판은 시티카 스프루스, 네. 축구판은 인디언 우즈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넥 쉐입, 요게 되게 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모델은 이 넥 쉐입이 모디파이드 V라고 해서 V넥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런데 예전에 마틴 기타에서 나오던 뭔가 진짜 무뚝한 그런 V넥과는 달라요. 개량된 V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움직임을 살린 그런 개량된 형태의 V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는 본, 새들도 본. 요런 스펙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마틴이 에릭 클랩튼이 원하는 사운드를 맞춰주기 위해 제작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OM, JM
요거는 어떻게 다르길래 이 두 모델이 차이가 있다고 했던 걸까요? 일단 알고 계시면 한번. OMJM은 일단 앵겔만이라는 거, 38 앵겔만이라는 거 하나는 워낙 유명하니까. 네. 그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OMJM은 3판에 앵겔만 스프루스라는 목재를 사용했어요. 네.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드로 동일합니다. 네. 이 앵겔만 스프루스를 썼다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사실 마틴 기타의 대부분 모델들을 살펴보면 앵겔만인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OMJM은 3판을 앵겔만 스프루스를 쓴 거죠. 네. 사실 시티카보다 비교적 목재가 물러요. 그리고 좀 반동이 강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무르다는 건 바꿔 말하면 좀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겠지만 기타를 오래 쓰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인 내구도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앵겔만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생긴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쪽에 뭔가 이게 네. 이게 약간 다르겠죠? 네. 뭐가 차이가 있냐면 네. 그 엑스브레이싱에 겹겹이 붙어있는 톤바라는 게 있어요. 네. 톤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리의 톤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막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다릅니다. 이 두 모델은. 어떻게 네. 다릅니까? 이 00028 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분의 5인치짜리 톤바를 사용합니다. 두께가? 네. 네. 두께가 크기가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이즈가. 그런데 요 OMJM은 16분의 5인치짜리도 쓰는데 4분의 1인치 톤바도 같이 사용해요. 4분의 1이요? 네. 네. 16분의 4. 네. 계산을 해보면 조금, 네, 조금 더 얇다는 얘기. 좀 더 작은 네. 걸 섞어서 썼다는 거죠. 앵겔만의 특성만 들어봐도 뭔가 네. 조금 더 무르면서 뭐 딱딱 튀기도 하고 이런 약간 존메이어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그걸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네 그쵸 결국 이 앵겔만이라는 목재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화려하면서 좀 더 뭔가 기름지고 네. 네, 잘 표현되는 울림이 큰 그런 사운드와 더불어 내구성을 함께 잡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요 넥쉐입은 로우 프로파일 되게 얇은 넥이라고 얇은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이 진 게 없네요. 네, 이 00028 EC랑만 비교를 해봐도 얘는 이 뒷부분이 이렇게 뭔가 볼록 튀어나오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V자의 모양 네. 그런 느낌이 딱 잡아보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기타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이것만 봐도 이 기타들을 연주했던 그 뮤지션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어떤 넥감을 더 선호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이 기타는 좀 블루지한 그런 사운드를 표현한다고 했다면 OMJM은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의 네. 그 사운드를 표현합니다. OMJM은 좀 더 다양한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고 다이나믹한 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댐핑감이 더 느껴지고 이 기타보다는 좀 더 강력한 느낌의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앨범들을 들어봐도 충분히 그 차이들을 느끼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OMJM은 이런 형태의 설계와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갖게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사실 이 두 개의 브레싱은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가 말한 것 이외에도 마틴에서는 해당 모델에 맞게 브레이싱의 위치나 각도 그런 것들을 많이 조정하는 편입니다. 이 차이는 결국 무엇 때문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뭐 때문인 것 같으세요? 그 뮤지션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이 기타가 이런 저런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운드가 날 거야. 그렇죠. 이런 소리가 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의 설계를 가진 기타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네. 이런 스펙에서 더하기 빼기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가 아니라 네.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소리가 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스펙의 기타를 선택했다. 그렇죠. 되게 같으면서 다르네요. 결국은 마틴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 맞게 기타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뭔가 감동적이에요. 네. 내가 이런 기타들을 만들어서 이 기타 소리를 사람들이 즐기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어떤 사운드를 즐기고 어떤 소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기타를 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마틴의 행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진짜 체감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존 메이어도 그렇고 에릭 클립튼도 그렇고 그렇게 더 사용하던 기타보다 더 그분의 성향에 맞게 음악 스타일에 맞게 만들었으니 네. 그럼 그 뒤로 그 두 뮤지션이 이 시그니처 모델을 많이 썼겠네요? 쓰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또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곡이나 곡의 분위기나 음악적인 그런 사운드가 다른 게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기타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마틴이라는 브랜드 안에서도 에릭 클랩튼의 시그니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존 메이어 시그니처도 얘 말고 드레드넛 바디로 나오는 45도 있죠. 45. 네, D45 존 메이어. 그런 모델들도 있는 것처럼 결국은 연주자가 필요한 그런 사운드를 위해 다양한 기타가 제작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평소에 어떤 연주를 즐기는가? 나는 평소에 좀 더 기름지고 끈적하면서 뭔가 좀 블루스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00028 이씨 모델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고 네. 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연주 네. 진짜 빵빵 터지는 댐핑감을 느끼고 싶다 그럴 때는 OMJM을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냥 나는 드레드넛 바디 중에 어떤 거 뭐 나는 어떤 목재의 기타 중에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하고는 결이 많이 다르네요. 네. 오늘은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설명에서만 끝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느낌의 사운드가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영상 이후에 바로 나올 사운드 샘플 그걸 한번 참고하셔서 소리를 들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주를 사운드 영상은 체스님이 연주를 하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